안녕하세요. 매너와섭입니다. 작은 아씨들 6화에서는 푸른 난초를 연구하는 모임 정란회가 나왔습니다. 정란회 관련 미스터리를 모두 분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정란회 미스터리 첫 번째, 정란회의 멤버와 원령학원 토지 소유주의 비교입니다. 1973년 3월 5일 사진에 정란회의 초기 멤버는 총 14명입니다. 그중 여자분은 2명이에요. 한 명은 오해석이고 다른 한 명은 박재상의 어머니입니다. 경기도 무심군 노마면 김탄리의 13만평 원령학원 토지의 공동소유주도 14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주들 중에 살아있는 인물은 원기석, 장사평, 최이재, 오해석입니다. 오해석은 6화에서 죽었고요. 이 중 의문의 인물은 최이재인데 실종상태입니다. 최이재가 최도일의 아버지란 말들이 있는데 최이재는 1949년생입니다. 박재상의 아버지 박일복이 1945년생이고 정란의 멤버였으니 박재상의 어머니로 보는 게 맞습니다. 최이재는 영상 후반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집단의 멤버를 비교해보면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초기 정란의 멤버들이 원령학원 토지 소유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령학원 토지 소유주에 신현민이 끼어 있습니다. 결국 초기 정란의 멤버 중 한 명이 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건 아마도 하종호의 할아버지가 유력합니다. 정란의 미스터리 두 번째, 박재상의 아버지 박일복은 왜 죽었을까입니다. 6화 박재상의 연설을 보면 2013년에 박일복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에 원기석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했죠. 원기석은 박일복이 자신의 사돈이자 믿음직한 부하였을 텐데 왜 죽인 걸까요? 6화에서 원상아는 말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나 가난하게 죽는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어. 푸른 난초는 사람들에게 환각을 일으킵니다. 신기루를 보여주죠. 이 드라마의 주제는 신기루처럼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돈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원령 가문의 뿌리 원기석은 신봉자들에게 가장 밑바닥을 강조합니다. 본인을 따르던 사람들의 시작은 가난했고요. 자기 자신은 얼마나 떳떳한 인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으로 막대한 자산을 늘려간 정란의 멤버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죽은 거죠. 6화에서 박재상이 공개한 박일복의 토지 재산 내역을 보겠습니다. 정란의 최초의 시작인 경기도 무심군 노마면 김탄리 이류 원령학원 부지가 보이는데요. 그 위에 뭐가 하나 더 있죠. 이전에 경기도 팔천시 서구 3동 부지가 있었네요. 한마디로 박일복은 14명의 정란의 모임 이전에 이미 땅을 먼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기석은 이런 행동을 배신과 기만이라고 생각해서 박일복을 제거했겠죠. 정란의 미스터리 세 번째, 오해석은 누가 죽였을까요? 후보는 3명입니다. 먼저 가장 유력한 후보 박재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버지 박일복의 죽음이 있었어요. 박재상은 오해석에 대한 기억이 없었죠. 하지만 6화에서 대화 중에 박재상은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이 오해석 때문이라는 것을요. 박일복은 말하는 상대가 거의 없었다고 하죠. 죽기 전에도 오해석에게 본인의 처지가 위험함을 전했죠. 박재상은 박일복의 토지 소유 내역을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특히 원령학원 토지 소유 전에 경기도 팔천시 3동 부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죠. 그것이 사망 원인이었는데 오해석과의 대화로 알게 되었죠. 아버지가 팔천시 토지를 소유했다는 비밀을 원기석에게 말한 것이 오해석이었다는 것을요. 7화 예고에서 원상아가 말합니다. 오해석의 죽음은 푸른 난초와 관계없다고. 결국 오해석은 원령가의 눈에 벗어나서 죽은 것이 아닌 박재상의 복수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하종호와 최도일도 용의선상에는 있습니다. 하종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가 정란의 멤버의 가능성이 있고 어디서 난데없이 푸른 난초의 책을 구해오고 저자와 영상통화까지 연결했죠. 최도일은 어머니가 원령건설이 주도한 재개발 관련으로 감옥에 갔던 점, 오해석은 그런 원령가와 인연이 있고 재개발에 집약했던 부분이 있어 원한 관계가 성립할 수 있죠. 하지만 오해석을 죽인 범인으로는 박재상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정란의 미스터리 네 번째, 박재상의 어머니 최이재는 지금 어디에 있나? 7화 예고에서 보면 박재상의 집에서 누군가 창문으로 오인예에게 무언가를 던집니다. 문이 없는 방이 있다고 하죠. 이 방 안에 갇혀있는 사람이 박재상의 어머니 최이재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상은 왜 어머니를 집안에 가뒀을까요? 가뒀다기보다는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정란의 멤버들은 막대한 부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저주 탓인지 모두 죽고 있죠. 대부분 박재상의 어머니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청렴과 가난을 강조하는 원령 가문 신봉자들의 손에 죽겠죠.
또는 박재상이 잠깐 한눈을 팔면 원상아가 노릴 수도 있고요. 결국 본인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정란에 관련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